쇼핑을 했습니다. 저 여기서 좀 일찍 끝나야 되면 또 공방 일대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방 일대일 기다리고 있죠. 시청자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다려주시면 아직 시간 많아요?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이번 경기 5분 안에 끝내면요. 네. 경기 계속 갈 수 있어요. 2경기도 할 수 있어요. 예, 한 뭐, 빨리 끝나면 3, 4경기도 할 수가 있어요. 아, 요즘에 경기들을 많이 못해요. 8경기나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보통 6경기, 7경기 하는데, 고동희 선수는 지금 벌써 7경기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경기 진행도 빠르고, 네, 경기 진행도 빠르고.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는 좀, 대면 통해서도 여유 좀 찾으셨고, 네. 평소에도 이야기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좀 수다스러워요. 수다스럽고. 네, 그런 거 같아요. 방송 같은데 혹시 욕심 없으세요? 아, 이런 거요. 항상 나올 때마다, 아, 이렇게 좀 꾸준히 나와서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좀 가장 좀 재밌는 것 같아요? MBC 진짜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진짜 내가 이제 프로그램 하면 진짜 이 프로그램 좀 해보고 싶다. 네. 아,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재밌다. 네.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다. 느낀 게 스타 무한도전. 스타 무한도전. 네. 이게 보면서 정말 재밌겠다. 하면 재밌겠다라는 진짜 생각. 진짜 저희가 이제 PC방에 같이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것들. 같이 웃고 또. 저희가 멤버가 이제 한 자리가 티오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 분이 이제 새로운 또 둥지를 트셔가지고. 네. 좀 자리가 하나가 좀 비어있는 공석입니다. 그렇죠. 나 욕심 한번 부려야겠네. 네, 생각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해보니까 좀 느낌도 잘 맞고, 뭐, 필 같은 게 좀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강민 선수가 또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로테로 한번 돌려가지고. 시간 될 때. 시간 될 때 나오시고. 안 되면 안 나오시는 거고. 그렇죠. 3시면 나오는 거고. 야, 보면 진짜 주업 있으면 시간 날 때, 짬 날 때 알바 뛰는 거예요. 그럼요. 네. 고강민 선수가 또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네. 같이 하면 또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있고, 이제 팀원들과 좀,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같이 웃으면서 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되게 좀 당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뭐 좀 하면서. 네. 네. 좀 당하시죠, 항상. 아니요. 그게 나가는 거는 제가 나가는 많이 당한 걸로 나오는데. 네. 사실은 제가 많이. 약올려요? 네. 많이 이렇게 약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고강민 선수에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네. 누가 정말 좀 재밌나요? 그렇게 놀리면은? 성대요. 아, 우리 김성대 선수가 고강민 선수의 아바타군요. 네. 약간 뭐 보면은. 정말 순박하게 순박한 참전이죠. 예. 김성대 선수 보면 친근감 느껴지고 예. 어떻게 그냥 그 놀리는 거예요? 네. 그냥 성대 그냥 기본적인 거 놀리는데 뭐 가지고 놀려요? 게임 못하면은 뭐 걔가 만약에 역전패를 당한다고 그거 가지고 놀리고 그다음에 성대 많이 자주 놀리는 건 키. 아, 키. 네. 우리 저희 고강민 선수도 게임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놀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건 재밌게 놀리겠죠. 그렇죠. 이제 같이 친하니까. 네. 근데 또 성대가 너무 착해요, 얘가. 혹시 그 제가 얼마 전에 본 사진이 있는데 그 베지터 옷은 고강민 선수가 입으라고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입고 찍었던데. 네, 그건 팀에서. 본인이? 네, 본인이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네, 네. 팀에서 컨셉을 잡아준 거라서. 네. 그거는 팀에서 알아내시고. 고강민 선수가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조언도 하진 않았지만 김성대가 입었다? 네. 그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본인도 좋아하던가요? 아니요.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해. 하기 싫어하더라고. 강동윤 국장 이걸 트위터에다 올렸어. 전 세계 사람 다 볼 수 있는 인터넷 바다에. 네. 인터넷 바다에 이걸 뿌리더라고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저 미국까지 갔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동네에. 김성대 선수가 오히려 되게 순박한 청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정말 되게 여우 같아가지고 아무리 놀려도 저는 이 선수는 아, 약간 좀 포스가 좀 있다. 내가 진짜 이 나의 뭐랄까 지금 이야기 능력으로는 이 선수가 어떻게 좀 놀릴 수 없다. 저는 최홍주 선수. 최홍주 선수. 네. 그래요? 아, 무서워요. 입담이 상당히 좋아요? 아, 입담이 좋은 거보다는 좀 막내 아닌가요? 막내. 네, 막내인데 굉장히 팀 안에서 포스가 있어요. 요즘 막내들이 무서워요. 그래요. 미리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막내들이 무서운 게 막내 포스 막고. 근데 옛날 고강민 선수도 막내였을 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막내였을 때는 정말 잘 따랐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박정석 선수나 이런 또 선배 선수들이 생각했을 때도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고강민 선수는 말 좀 잘 듣는 후배였나요? 네, 저는 진짜 말 잘 듣는 후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집에서도 가족들 말 진짜 잘 들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누나가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야기 그런 거 잘 따르고. 네, 정답이에요. 네. 아, 누나가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되게 아끼고. 네. 진짜.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때부터 많이 몇 살 차이나? 세 살 차이 세 살 누나? 네. 아 그럼 지금은 오히려 고강미 선수가 또 돈을 또 버시니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하겠네요. 네 항상 맛있는 건 많이 네. 먹으려고 해요. 그럼 저희가 또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MBC 게임 그 MC들 중에서 누나한테 자기 누나와 누나를 또 허락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MC 한 분을 뽑자면 좀 이 MC랑 네. 뭐 잘 두 분 중에 아니요 우리 아니, 아니, MC들 많잖아요 MBC 게임 그 스타 무한도전 나오시는 분들 이제 해설 시간도 계시니까 네. 네. 저희 저는 솔직하게 박상현 네스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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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면에서요? 이렇게 인상이 네. 인상이 일단 너무 좋으시고 제가 그 옛날에 그 동영상을 봤어요 네. 그 막 혼자서 그냥 계속 준비하시는데 옛날 혹시 그 옛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래됐어요. 그 오디션 보는 그거 봤는데 진짜 굉장히 열정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신 거 보고 와 멋있다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거 보고 또 이런 다른 네. 시각으로 또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마치 고강민 선수가 지금 김선대원 놀리듯 네.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지.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송병규 선수 같은 경우는 제 흉내까지도 내시고 아니 그거를 재밌게 또 보시는 네. 분들도 있지만 고강민 선수는 야, 아 이게 열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이 선수들 경기를 보면서 이 정말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열정적으로 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주제예요. 아 그럼요. 네. 유대현 씨도 그러잖아요. 아 당연하죠. 모든 걸 다 예.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는 진짜 네. 이거 하루하루 정말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네.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예. 또 저희 입으로 얘기하기가 민망하니까. 네. 그렇죠. 여하튼 네. 진짜 고영 선수에게 네. 감사드리고요. 다크 들어왔어요 지금 다크. 네. 다크 들어왔는데 일단 저걸로 막아주고 있어요. 네. 조금 약간 좀 위험했던 타이밍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막아내면서 고강민 선수 페이스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진짜 아마 고수분들은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7시 본진까지 지금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진짜 프로게이머와 상대했을 때 좀 이긋대했던 그 네. 빌드를 지금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되니까 상대를 인정하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경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7시 본진까지 가져가면서 운영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확인을 하고, 네, 진짜, 고강민 선수 집중력이 네.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보고 67년 양띠냐고. 네. 45살이냐고. 네. 아, 67년 양띠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79년 네. 양띠입니다. 양띠는 네. 맞아요. 양띠는 네. 맞는데, 79년 양띠입니다. 저한테 좀 칭찬해 주신 네. 분이 계세요. 박상현 씨가 네. 착하긴 네. 하지라고. 네. 이분은 뭐 사람 볼 줄 모르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고강미 네. 선수는 무슨 띠예요? 저는 뱀띠요. 뱀띠. 뱀띠. 뱀띠라고 하십니다. 네. 자. 뱀띠면 89년생. 예, 맞아요. 89년 뱀띠. 저는 10살 차이 나니까 제가 79년이니까 89년 뱀띠시네요. 진짜 고강미 선수의 네. 그 나이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럽죠. 아니, 저도 뭐 그때가 있었으니까. 네.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고강미 선수도 또 언젠가 10년 뒤에 또 33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을 또 만끽해 주시고, 뭐 그때, 그렇죠. 그때가 그때 나이로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20대 그 기억으로 네. 이제 네. 또 30대 때 이제 더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게이머 한세 그런 기간들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이제 30대 들어섰을 때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걸 진짜 이겨냈다는 게 그 사람한테 큰 재산입니다.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 재테크도 정말 잘 하셔가지고 고강 선수가 이후에 또 네.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그렇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땡땡 몇 차 사셔야 되는 거는 아,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돼.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안 돼. 네. 아니, 정말 그, 이런 거 아니야. 돈 많으면 좀 어떻게 좀 이게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지만 네. 그게 유일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네. 제가 마음으로 변명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하여튼 뭐 고강미 선수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네. 나중에 또 꿈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낳고 싶냐 박수요. 네. 예. 예, 이제 저는 정말 앞글자로 다시 낳고 싶냐, 박상현. 그래서 박상현 선수의 생년월일을 잘못 네. 얘기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낳고 싶냐. 예, 전 저한테 낳고 싶냐, 박상현. 박상현이 몇 년생이다, 라고. 거짓말하지만, 이렇게 예. 하셨네요. 전 저한테 낳고 싶냐고. 예. 젊은 나이의 캐스터시다, 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일단 뭐, 고맙습니다. 일단, 나중에 고강민 선수가 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이루고 싶다. 저는, 네. 그,
다 여기 e스포츠에 관련된 거 모두 다 해보고 싶은데. 네. 오, 모두 다. 네. 네. 특히 네. 그 해설자. 오. 해설하고 싶으세요? 네. 그거 하는 거 보고. 네. 아, 정말. 답답하다? 아니, 재밌게 들었어. 아니요, 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예. 네. 아니요, 그런 거보다.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아, 그런 건 당연히 있죠. 저도 있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아니, 가끔 그럴 때 있는데. 네, 있는데. 네. 그럴 때 빼고는. 네. 그냥, 아, 정말 저거,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해설하시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저도 해설. 오. 네. 아니, 방송도 하고 신고. 진짜 이야기하는 네. 거 들어보니까. 이게 네. 긴장도 안 하고, 자신의 생각을 종종 잘 이야기하고. 네. 아니, 목소리도 좋아요. 그럼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구강미 선수에게 네. 프로게임을 딱 은퇴할 때쯤이 됐어요, 지금. 네. 근데 딱 지금 두 자리가 들어왔어요. KT 감독 자리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MBC게임 해설 자리가 들어왔어요. 네. 구강미 선수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네, 저는 솔직하게 해설을 더 해보고 싶어요. 아, 지분을 확실히 놓는데요? 그렇죠. 네. 아주 네. 확실한 선수. 진짜 네. 이분은 아니, 그런 거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 여러 가지 네. 그런 거보다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걸 또 해보고 싶어서. 감독직 자리도 네.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네. 되게 영광이잖아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항상 보면서 생각 많이 해봤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죠. 아, 내가 한번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이건 예. 다 있어요. 이건 다 있습니다. 예. 그럼 해설도 하고 싶으시고, MC도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아, 그런 거는, MC 같은 건 아직 제가 네. 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보면 말을 잘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건 좀 잘 못할 것 같고. 도전은 해보고 싶잖아요. 해설을 네. 하시다가. 그렇죠. 네. 이런저런 거. 능력을 키워가지고. 네. 해설은 근데 하다 보면 말이 많이 들겠죠. 예. 늘어나 이제 나중에는 e스포츠 박사까지. 박사까지 했다가 네. 공중파로 또 넘어가신 거죠. 지금 무릎팍도사 같은 거. 네. 그런 거 진행도 하시고. 뭐든 네. 진짜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쇼까지 마지막에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그런 고왕의 쇼. 고쇼. 예. 윈프리 쇼에 네. 네. 이제 성춘쇼라는 네. 좀 새로운 쇼가 있잖아요. 성춘쇼, 이제 고강도쇼, 예, 고강도쇼, 예, 괜찮네요. 고강도쇼, 예, 고민쇼 이런 거, 예,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고강민이 해결해 드립니다. 예, 고민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럼요. 그런 거. 아 진짜 뭐든 할 수 있고 저는 보니까 네. 이런 긴장감이 이 방송에서 지금 없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고강민 선수가 좀 재능을 좀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무대에 이제 완전 적응한 거죠 고강민 선수가. 예전에 유대원에서도 진짜 벌벌 떨었거든요. 진짜 벌벌벌. 너도 떨었잖아요. 예, 다 떨었잖아요. 그렇죠. 네, 떨었었는데. 네. 누구나 그래 떨 때가 있는 근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떨려요. 고강민 선수도 진짜 지금 많이 극복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네. 떨리시잖아요. 네, 네. 항상 떨려요. 네. 항상 떨리죠. 항상. 경기가 더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더 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뭐 당연히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커세어를 잘 활용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커세어가 완전히 뭐 압도하는 이런 경기 운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7시까지 다 가져간 상태고 또 이렇게 확장 과정을 포커스 갖고 하면 또 이제 문명이 네. 터져나오잖아요. 그럼요. 아 지금 정면이 완전히 지금 조여졌거든요. 아, 이런 견제는 좋아요. 이수선대분도 견제를 지금 계속 당하고 있어요. 네. 해처리가 많아가지고 드론을 뭐 한 번 충원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저거가 많이 좀 무리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 정도 상황이면은 네. 몇 대 몇으로 좀 승리할 것 같으세요? 승리 가능성. 이런 거 거의 뭐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상대방이 엄청 많으셔요. 오! 지금 그 아직까지는 지금 5대5다? 네. 5대5? 5대5라고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5대5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단호가. 아, 괜찮아. 이건 괜찮습니다. 몇 대 몇 예상하시죠? 아까 그 드론이 잡히기 전까지 거의 8알이었어요. 8알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드론이 약간 잡혔거든요. 네. 원래 지금 히드라가 나와야 되는데 드론을 늘렸잖아요. 네. 지금은 그럼 몇 알? 5알입니다. 네, 5알이네요. 네. 3알이 순식간에 넘어가네요. 5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면을 잘 치고 나오셨는데 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막히느냐 안 막히냐 되게 중요하죠. 아, 진짜요? 드라곤이 다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분이 러시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 저걸링에 저 드라곤이 다 막힌다! 네. 그러면 이분은 순식간에 또 불리해지 바로 8알 되는 겁니다. 저분이 8알이. 아니, 이분이 이제 8알이. 이분이 8알이. 고강민 선수가 다시 8알이 되는 거. 저분이 나왔잖아요, 지금. 네. 지금 나한테 네. 저분이 템플러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안에 질럿이 많이 충원이 돼야 돼요. 네. 드라곤이 많이 살아있는데, 드라곤만 이렇게 러시를 나오게 되면 저분이 다 죽어요. 아칸도 있는데. 아칸이 많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네. 질럿이 한 타임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아직 럴커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타이밍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네. 저분이 들어오면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리그가 없어요. 리그가 없습니다. 네. 리그가 없어요. 그렇죠. 자, 뚫릴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질러 더 많이 와야 돼요. 그런 리그를 하고 싶잖아요. 전설의 리그를. 네. 전설의 리그를 또. 정말 역사 속에 남는 네. 그런 전설의. 엘리트 학생부 스쿨 리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직 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아시는 분들 아마추어 분들 네. 좀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추천 좀 해주세요. 엘리트 학생 무스클리그 출신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네. 나가서 떨어졌었어요. 아, 나가서? 그때 어느 학교한테? 아니요, 그때는 학교가 아니라. 아, 근데 개인이었어요? 네, 개인이었어요. 네. 네. 누구한테 지금 혹시 프로게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때 제가 못할 때 나갔어서. 아, 그냥 아무한테나 다 졌던 것 같아요. 동네에도. 북이었을 때. 동네 북이었을 때 나갔다. 양천구 북이었는데. 여기 나갔다가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동네북 시절이 있다가 동네북 시절은 누구나 있습니다. 네. 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네. 또 고영민 선수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북이 없어 그때부터 좀 잘 나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초반부터 아마 이용호 선수도 옛날에 동네북일 때가 있었던 거는요. 있을 네. 거예요. 네. 아마추어 시절이 있었습니까? 잠금지를 계속 해야 또 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일단 하이템포로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좀 더 밀어,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아, 지금 3시 모티 지금 드신 건가요? 네, 취소됐어요. 오. 자, 한번 더 여기서 럴커 많지가 멘탈이... 않아요. 옵처바가 너무 앞에 있는데요. 잠깐만 뒤로 뺐다가. 자, 럴커가 많지가 않아요. 럴커가 많지 않습니다. 예, 럴커가 지금 거의 뭐. 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낙하 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 아이고. 자, 안 받아! 네, 여기, 여기. 야하! 와, 이 정도면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몇 대 몇인가요? 뒤에는 드라운들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고양이 선수의 개나가 아니라. 어, 이 정도! 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뚫렸다고 보는데요. 네, 이 정도면 정훈님 올라가다가 다리에서 봐줄 수도 있어요. 다리에서. 네, 럴커 좀 많이 있었는데 럴커 별로 없습니다. 아, 이건? 네. 아우, 밀렸네. 네, 밀렸나요? 이분이 드라곤 유저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와. 무리하지 않고 드라곤 지금 집만 딱 모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시간차 러시를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했다고 봅니다. 진짜 밀타리 네. 갔는데. 아, 이 드라곤들 비율 유지한 다음에 질러 네. 추가해갖고 뚫어버리니까. 네. 그냥 뿐이네요. 더욱더 좀 안정적으로 하는 선택이 좀 괜찮지 않았을까, 고광민 선수? 공격적으로 했는데 네. 얘기하다 너무 네. 여유로 얘기하다가 스타를 네. 잠깐 쉬고 럴커를 받면서 드론을 충원하면서 뒤판을 뽑는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좀 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인 아, 얘기예요. 이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떠나내서 아, 말고 네. 미리 뭔가 보여주기 네. 전에 경기를 진짜 끝까지 네. 다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왜냐면 뮤탄이 여기서 왜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해설자의 네. 관점에서 봤을 때 뮤탄이 어떤 선택인가요? 고영민 선수가 약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마음을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게 배는 어떻게 지났습니까? 안정적인 것보다는 또 보여주는 경기가 또 많이 나오면 또 친한분들 좋아하실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공격적으로 했던 것인데 그 허점을 이렇게 무너지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무너지는 모습도 새로운 모습이에요. 지지. 예, 지지 나왔습니다. 예. 자, 이제 아마추어 고수와의 대결 첫 번째 1부에서는 이겼습니다만 두 번째 2부에서는 아쉽게 패배를 했네요. 네, 아마추어 고수분의 실력이 정말 상당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상대방? 지금도 게임을 못 나오고 계시는데. 네. 네.